최근 외신에 의해 일론 머스크가 꽁꽁 감추고 있다가 드디어 xAI 데이터 센터의 서버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엔비디아의 H100을 무려 10만 개를 때려박았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야심작 xAI는 AGI를 개발해서 우주랑 시공간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려 반년 만에 기업 가치 55조 원을 평가받으면서 엄청난 투자금을 유치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수천만 원짜리 GPU 10만 대를 넘게 박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학계랑 재계 또 고위 관계자들이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거 이대로 놔두면 재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다 인프라 비용이거든요. 네. GPU든 NPU든 사서 GPU 몇 대만 꼽아가도 소음공사 따로 해야 되고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전기공사 따로 해야 되고 AI 컴퓨팅의 대부분은 이제 엔비디아 GPU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GPU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반도체에 비한 이제 AI 반도체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그 파워 에피션시죠. 사실은 같은 워크로드를 같은 성능을 냈을 때 GPU 대비해서 뭐 파워를 이제 올등하게 작게 사용하는. 지금은 AI 전쟁이 아닙니다. 아직 진짜 AI는 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초입이에요. 지금은 AI 전쟁이 아니라 전력 전쟁이에요. 상온초 전도체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저항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전류가 흐를 때 에너지 손실도 없고 발열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그렇고 여기 노트북 있는데 이런 노트북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자 장비들은 열을 발생시키고 이 열은 손실로 이어집니다. 지금 보이는 요식에서 좌측이 내부 전력 손실을 의미하는데 내부 전력 손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효율인 에탄은 급감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 손실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된다면 모든 전자기기들의 효율이 엄청나게 극대화되고 전력 비용도 크게 절감될 수 있겠죠. 다만 엔비디아 같은 선두 기업조차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한 2025년 정도가 되면 AI를 위한 충분한 전기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고요. 이 발열을 못 잡아서 이거 아싸리 그냥 뭐 이걸로 서버들 또 이제 데이터 센터들을 바다에 넣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기업도 있을 정도예요. 정리하면 아직 AI 시대는 오지도 않았고 앞으로 시대는 이 열을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이대로 가면 AI 때문에 기후 대재앙이 올 가능성도 높고 무엇보다 돈이 너무 깨지거든요. 실제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CEO인 게리 디커슨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전력의 무려 15%를 데이터 센터가 먹을 것이고 지구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을 했으며 미국 전력연구소에 따르면 2027년 세계 데이터 센터 물 소비량이 영국 한 해의 물 소비량의 절반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만 할 수 있다면 진짜 온갖 빅테크들이 인수를 하려고 달려들 텐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제점이 어디인지조차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 온도 측정 기술은 해상도에 한계가 있어서 반도체 내부에서 대체 어디서 발열이 발생하는지 알아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를 탁 자세히 뜯어보면요, 내부에 수억 개 아니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막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또 패키지 되어져 있고 그래요. 근데 대체 어떤 놈 때문에 대체 어디에서 발열이 발생하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놀랍게도 현재까지의 과학기술력으로는 발열이 발생하는 위치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막 불이 막 나고 있습니다. 불이 나는 위치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물 아무데나 막 뿌리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어떤 놈이 범인인지 찾아낼 수 있다면 온도를 낮출 방안을 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로체스 대학은 이 연구를 두고 전자기기의 수명을 엄청나게 향상시킬 수 있는 핫스폿을 발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대전자제품들, 특히 데이터센터 서버와 스마트폰의 열은 전력과 성능과 수명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흔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온도가 섭씨 10도씩만 올라가더라도 반도체의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배터리의 성능도 급격히 악화됩니다. 엔비디아의 블랙헬 아키텍처 B200의 소비 전력이 1000W 수준으로 전자기인 H200보다 42% 올라갔어요. 발열이 진짜 미친 수준이라서 B200이 연기되었던 것도 증권사에서는 이 발열 이슈를 못 잡았기 때문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스에서 최근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안드레아 교수 연구팀은 원래 생명공학에 자주 쓰이는 기술을 한번 활용을 해봤어요. 저는 이게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거든요. 왜냐면 보통 연구자들은 자기 분야 외의 기술들은 모르는 경향이 짙어요. 그런데 기계공학과 연구팀이 뭐 단백질이라던가 효소 DNA를 관찰할 때 쓰이는 고해상도 현미경이 있는데 이걸 활용했다는 거 정말로 대단한 거고, 실제로 연구진이 논문에서 말했듯 바이오로지컬 분야에서는 이미 적용된 적이 있으나 이렇게 미케니컬한 분야엔 사용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현미경이 이렇게 방 전체를 조명을 싹 켜가지고 관찰을 하는 거라면 연구진이 사용한 스테드 마이크로스코피는 특정 모양의 조명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싶은 부분만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기술인데요. 연구팀은 이 방식으로 기존 광학기술보다 해상도를 4배나 높였고 10mm 떨어진 곳에서도 120nm 이하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연구진은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 가지 온도에서 일반 현미경과 연구진이 사용한 방법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반짝이는 사진 밑에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훨씬 더 정밀하게 온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이 사진을 통해서 실제 마이크로 단위의 특정 구역에서 어디에 온도가 집중되는지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이거 못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혁신인 게 데이터 센터 같은 복잡한 환경에서 각 서버의 온도들, 뭐 더 나아가서 그 반도체 내부에서 각 부분의 온도 변화들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만 제어한다면 데이터 센터랑 스마트폰의 에너지 사용량을 30에서 50%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국소 가열을 방지하게 된다면 전기차랑 스마트폰의 수명도 두세 배 이상 연장될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이 연구를 보며 앞으로 인재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인 통섭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것에 이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느꼈어요. 시대를 대표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mRNA 백신이라고 하잖아요. mRNA라는 건 원래 실험실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불안정해서 잘 못 썼어요. 하지만 이걸 본 나노공학자들이 이거 우리들이 쓰고 있는 나노파티클을 통해서 mRNA를 둘러싸면 잘 될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둘러싸봤는데 안정적이게 되었어요. 나노공학자들이 바이오하는 연구자들이랑 같이 힘을 합치니까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겁니다. 그 덕분에 코로나 백신이 생겨난 거예요. 이 연구는 기계공학 공돌이들이 바이오하는 친구들 현미경을 보다가 야 이거 우리가 쓰면 미세구조의 열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겠는데? 싶어가지고 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세계 톱급 저널에 게재하는 것에 성공한 거예요. 이 기술은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 뭐 스마트폰 발열 관리에 진짜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향후 AI 기반 온도 제어 시스템과 결합해서 실시간으로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만 냉각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분들은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데이터 센터의 운영 비용 절감과 제품 수명의 연장은 진짜 러프하게 보더라도 수백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질 거예요. 이미 ChatGPT, 구글 검색보다 전력을 10배 이상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열을 내뿜고 있어요. 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 또 환경 피해도 엄청납니다. 그렇기에 독일의 전원 공급장치 제조사인 니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느니 열을 식히는 것이 더 낫다.